디자인 콘텐츠 전문 제작과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 기업인 아사달. 아침의 땅이라는 뜻의 아사달은 연매출 150억 원을 기록하는 디자인계의 강소기업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이라는 것은 상업용 콘텐츠를 말하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홈페이지나 인쇄물에 사용되는 그런 아이콘, 이미지, 또 모델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디자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회사의 최대 자산이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재산 목록 1호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일러스트와 사진 등 3천 점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한 아사달. 계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가진 디자인 콘텐츠가 약 190만 컷 정도가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가 이만큼 매출이 성장하고 직원이 늘어난 것도 다 사회에서 이렇게 키워졌기 때문이잖아요. 이거를 좋은 뜻으로 이제 우리가 기부를 한다면은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료로 자기가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 때 소스로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아사달이 기증한 콘텐츠 중 저작권 이용 허락 표시는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CC BY라고 해서 무료로 쓸 수 있지만 출처, 누가 제작했는지, 그다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꼭 콘텐츠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저희 회사가 나눈 것은 아니고 이제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창조적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는 CCL 정신이 있습니다. 또 그걸 비슷하게 한국 정부가 만든 것이 공공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 사회적으로 확립된 저작권 종류가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이제 기증을 하게 된 겁니다. 아사달의 땀과 노력이 만들어낸 콘텐츠는 다른 이들이 대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저작권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에서 먼저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너지가 발생했고 훨씬 더 제작 속도도 빨라지고 결과물의 품질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의 직원들끼리 공유했던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한 회사 안에서만 이루어질 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하겠구나,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일부 이제 저희가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기증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아사달. 그 뜻깊은 행보는 많은 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간 원천 소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콘텐츠 사업자나 창작자 및 관련 산업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먼저 사회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다가 제가 뭐 제 조그만 사진이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베풀 수 있고 제가 도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뿌듯하고 진짜 큰 돈을 기부한 것 같은 그렇게 좋았었습니다. 사실 콘텐츠를 가진 업체들이 다 자기 콘텐츠가 소중하죠. 그렇다고 해서 벽을 치고 서로 폐쇄적으로 있게 되면 모두가 사실은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아깝지만 소중한 콘텐츠를 조금씩 사회에 내놓게 되면 또 그게 내가 혼자서 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같이 호응을 해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두가 조금씩 이득을 봐서 윈윈하는 그런 상생하는 경제 공동체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저작물을 통해 창조 경제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아사달. 아사달의 뜻깊은 저작권 기증은 어떤 이에게는 창업의 희망을, 또 어떤 이에게는 창작의 아이디어를 전해주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디딤돌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인터넷 시대가 왔고 또 정보화의 시대가 왔는데요. 제조업 시대와 다르게 여기는 공유가 가능한 그런 경제가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의 결과물이라는 것은 무한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사용해도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식산업이야말로 공유 경제를 만드는 데 가장 좋은 그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먼저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